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기존 0.8%에서 0.5%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협의안에 따르면 연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1.3%에서 1.1%로,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.4%에서 1.25%로 인하됩니다.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.6%에서 1.5%로 조정됩니다.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.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%가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이란 분석입니다.